즐거움 가득 STV 채널. 구독, 좋아요,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STV 채널 택입니다. 오늘은 양주 불국산으로 산행 왔어요. 오늘의 코스는 양주시청에서 출발하여 유양공단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. 이동거리는 5.9km고 이동시간은 한 4시간 20분 걸렸네요. 난이도는 중입니다. 시청 공사로 등산로를 우회해야 하네요. 우회로에 이정표는 잘 돼 있어요. 이제부터 상봉까지 계속 어필입니다. 나무 사이로 상봉이 보입니다. 단풍 사이길로 오르고 또 오릅니다. 번지 없는 주막에 도착했습니다. 막걸리 한 잔에 2,000원, 안주는 무료입니다. 불국산은 기암괴석이 많은 산입니다.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. 양주의 산들과 북한산이 조망됩니다. 펭귄 바위인데 펭귄 같나요?
율곡산 최정상입니다. 지금부터 낙타 능선입니다. 오름과 내림길이 좀 힘듭니다. 꽤바위입니다. 상투봉에 올라섰습니다. 생쥐바위에 도착했습니다. 정말 생쥐같이 생겼네요. 유두바위이랍니다. 오늘 산행 마지막 오름입니다. 공깃돌 바위입니다. 코끼리 바위입니다. 악어 능선으로 하산합니다.
디바이입니다. 불국산의 명물 아고바이입니다. 3층 바위인데 바위가 어떻게 안 떨어지고 저렇게 있을까요? 주머니 바위랍니다. 어느 산에나 있다는 남금 바위입니다.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?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려요.